안녕하세요. SH 건축기능교육원의 염성훈 원장입니다. 건축도장기능사 실기시험 과제 4번 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형 같은 경우는 우선 시험지에 이렇게 도면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도면 페이지를 딱 펼치시면 여기에 도형에 관한 치수들이 쫙 나와 있어요. 여기서 도형의 위치와 도형의 크기를 치수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이 합판 끝에서 이 도형, 여기서 얼마 떨어져요? 그쵸? 40이 떨어지라. 그리고 여기서 합판 끝에서 여기까지는 55를 띄워서 사각형을 그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각형이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여기서 여기까지 200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50이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이 150에 200이라는 거예요. 요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도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각각 줄어들죠. 얼마씩 줄어들어요? 자, 보시면은 사방에서 20씩 줄어들어요. 이렇게. 20씩 줄어들인다는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맨 안쪽의 도형의 치수는 30과 80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면에서 각각의 치수를 확인을 하십니다. 1형 도형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1형 도형은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시험지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네개 그려져 있고, 각각의 치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그것만 알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이 중간선만 하나 그리시면 돼요. 자, 이 중간선 그리시기 전에, 치수가, 요, 합판 끝에서 여기가 얼마 띄어들어 돼 있어요? 40 띄어들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합판 끝에서, 여기까지 55를 띄워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150. 여기서 여기 치수가 200.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선을 긋기 위해서는 요 200의 중간이에요. 200의 중간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00이죠, 100. 100이 되는 데를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여기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선이 없죠? 그러면 이 선을 안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안 그리고 그리시려면 우선 기준선이라는 걸두 개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딱 보시기에 제일 바깥선 사각형이 보이는 게 어떤 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선이 이기가 됩니다. 1번, 2번이 기준선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1번과 2번을 먼저 그리게 되는데, 자, 1번 선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40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치수가 150이고, 판에서 55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40,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40 떨어지죠, 그죠? 두 번째 선. 근데 여기서 55가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면 합하면 155가 되겠죠. 155 들어와서 이렇게 두 번째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선과 여기 선은 끝과 끝을 이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선들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 세 개는 도면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400에서 20씩 줄어들어요. 20씩. 20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선은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여기서 20, 여기서 20, 여기서
20. 여기서 20. 그러면 B사각형이 나올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요. 여기서 40. 여기서 40. 여기서 40. 여기서 40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 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안에 거. 안에 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맨 바깥선에서 60이 되겠죠? 여기서도 60이 되겠죠? 왜? 여기서도 60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60이 될 겁니다. 왜? 각각 20씩 줄어드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에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커먼 부분, 빗금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합판에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제가 그리는 거를 보실 때 막연하게만 보지 마시고, 자, 요세 가지만 주의하면서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자를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제가 점을 찍고 표시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어떻게 선을 그리는지, 예, 요거만 잘 보시면은 5분이면 다 그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 도형이 여기 있죠, 그죠? 자, 1형 도형에서 제일 먼저 그려야 되는 게 이 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선, 그 다음에 여기 1, 2, 3, 4분부터 먼저 그리도록 합니다. 자, 1번 선.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여기서 얼마 떨어졌었어요? 55가 떨어지죠, 그죠? 한 여기서 여기쯤에 55 표시를 하시고요. 조금 올라와서 55를 표시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얼마 떨어졌어요? 반 여기서 40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2점에 두개 맞추시고 여기서 대시고 40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요 길이가 얼마였어요? 150이었죠? 그러면 40에서 150 더하니까 190이 되겠죠? 그죠? 190 표시하시고 바로 그려야 됩니다. 첫 번째 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이죠. 자, 두 번째 선은 도형의 여 길이가 200이었잖아요. 그죠? 200의 중간을 그린다 했죠. 그러면 100이 되겠다. 그죠? 여기서 여기서도 100을 표시를 할게요. 하시고, 자, 이제 20cm 자를 이용하셔도 돼요. 자, 이쪽에 그릴 건데, 자, 여기에다가 20을 맞추시고요. 이렇게 맞추시고요. 자, 여기서 20부터 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40 떨어지면 160이 되죠? 자, 160에서 15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10mm가 되고, 10, 150, 선에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고 세 번째 선은 끝과 끝을 연결, 네 번째 선은 끝과 끝을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쪽에 다 그려졌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그죠? 사각형이 세개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세 개는 각각 사방에서 20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라인에 자를 대시고요. 20씩 3개 줄어드니까 첫 번째 20, 두 번째 40, 세 번째 60 체크하시고요. 자, 밑에서부터 마찬가지요. 150이니까 첫 번째 130, 두 번째 110, 세 번째 90. 자, 요 라인에도 똑같이 표시를 합니다. 20, 40, 60. 자, 여기서도 130, 110, 90.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는 거는 이 라인에 0을 맞추시고요. 이 점 표시한 데 자를 대시고, 자, 20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도 20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총 길이가 20에서 200에서 또 20이 줄어드니까 180이 되겠죠. 그죠? 20에서 180까지 표시하시고 선을 그어줍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찬가지 0이 되시고 자로 되시고 20, 40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20, 40 줄어들면 40에서 여기서 40 줄어들죠. 180, 160까지도 그죠? 160까지 그려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60이 줄어들죠. 20, 40, 60. 여기서도 마찬가지 60 줄어들고요. 끝에서도 60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140.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20 줄어들면 20에서 20 줄어들면 180.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20, 40 줄어드니까 40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40 줄어드니까 160이 되겠죠, 그죠? 표시하시고 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0, 40, 60 줄어드니까 60에서 140이 되겠죠, 그죠? 200에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끝과 끝을 그냥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시커먼 부분 있죠? 시커먼 부분은 페인트 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일형 도형 그리기가 끝이 났습니다.